이제 필요한 부품들은 다 가공도 끝났고 다 준비가 됐어요. 일단 필요한 부품들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. 이렇게 한번 볼까요? 스냅링이 하나 들어가서 스냅링 벤치 하나 그리고 필요한 전선 각종 뭐 볼트 같은 거좀 필요한 것도 있고 그리고 요 몸통 있고 이제 요 디월트 배터리를 이용해야 될 거라서 요 디월트 배터리 어댑터 여기 붙일 거예요. 요렇게 그리고 RS-775 DC 모터 여기 사양서에는 12에서 20볼트로 작동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. 요 하나 필요하고 이게 여기 이제 이 가공품들이 요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. 모터를 요 안에 이렇게 끼워 놓고 얘가 뒤에 커버를 닫히고 그리고 앞에 요 안에 베어링 넣어서 요래 들어가고 요것도 축도 요래 들어가고 하여튼 대충 요래요. 베어링은 6901 얘가 두 개가 필요해요. 그리고 요 전원 스위치 하나 요 속도 조절기 하나 일단 기본적인 전기는 끝났고 이제 방향 테스트를 할 거예요. 이게 숫돌이 이 방향으로 앞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DC 모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연결하면은 회전 방향이 바뀌어요. 그래서 일단은 회전 방향이 맞나 안 맞나 일단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배터리 넣어주고
정확히 하죠, 뭐. 이제 거의 마무리한다 생각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작업 미스가 생겼네요. 속도 조절기 얘를 썼는데 이게 용량이 부족한 탓인지 안 그런지 뭐 제가 사용하는 스위치가 뭐가 이게 문제인지 저도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분명히 제가 테스트할 때는 모터의 속도 조절이 다 됐는데 이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이게 뭐 하다가 맛이 간 건지 하여튼 둘 다 지금 속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일단 부품을 또 교체해야 돼요. 한 번에 생각한 대로 안 되면 했던 거 다시 수정하는 게 이게 한 번씩 좀 귀찮긴 하더라고요. 그래도 저기 있어요. 뭐 이왕 이만큼 해놓은 거 다시 한번 바꿔봐야죠. 일단 그래서 요 알리에다가 지금 얘를 또 부품을 또 새로 얘보다는 얘가 가격이 한 두 배, 세 배 더 비싸요. 확실히 얘는 용량도 크고 뭐 일단 뭐 좋아 보여서 샀어요. 얘는 요렇게 속도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요 방향 전환도 돼요. 요걸로.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속도 얼만큼 하고 있다는 요것도 표시되고 뭐 이쪽 대충 봐도 그래도 좀 좋아 보이죠. 근데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애초에 처음에 할 때는 얘를 넣는다 생각하고 요 크기를 이렇게 했는데 일단 한번 이걸 어거지로 집어넣을 수 있게 일단 짜 맞춰 봐야 되겠어요. 그리고 하나 문제가 얘가 저는 앞에 요 베어링 부분을 이게 좀 축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좀 더 단단하게 해주려고 앞에 베어링을 설치했는데 하기 전에도 좀 소음이 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소음이 좀 많이 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요렇게 요걸 조립해보고 요 설치해가지고 일단 작동해보고 만약에 얘가 소음이 좀 너무 심하다 하면은 앞에 베어링 얘는 뺄 생각이에요. 일단 한번 진행해볼게요. 앞에 부품 고정하려고 명판 하나 자르려고 레이저 각인기 할 꺼냈어요. 대충 라이트본으로 이렇게 모양 잡아줬고 작업 시작.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얘가 위로 올리면 정회전, 역회전 이렇게 바꾸는 거고 0에서 100%까지 이렇게 퍼센테이지 나타내는 거예요. 그래서 올려주고 지금 베어링이 얘 저는 얘를 좀 더 이제 견고하게 하려고 하나 설치를 해줬는데 역시 예상대로 소리가 좀 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심하네요. 그래서 일단 얘를 빼줄 거예요. 시끄럽죠. 일단 대충 이렇게 선정리도 대충 했어요. 일단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나중에 글루건으로 붙일 거고 그리고 모터도 이제 제거를 했어요. 이 부분을 그냥 빼버렸어요. 이번에 이것도 틈틈이 짬날 때마다 만든다고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. 일단 완성은 다 했어요. 잠깐 테스트 해보니까 이 숫돌이 수평이 안 잡혀서 좀 진동이 좀 많이 심하긴 하네요. 일단 한번 작동 한번 해볼게요. 얘는 디월트 파워스택 배터리 하나 있는 거예요. 일단 꽂아주고 얘 노브가 돌려주면 전원이 켜져요. 이러면 꺼지고 이러면 켜지고 그래서 이러면 100%까지 이렇게 조절이 돼요. 진작에 이걸로 사서 바로 작업했으면 좀 더 빨리 됐는데 확실히 돈을 더 주니까 좋긴 좋네요. 얘는 이제 그 방향 조절이에요. 1번 하면 제가 원하는 정방향, 이거는 역방향, 이렇게 양쪽 방향 다 돌릴 수 있거든요. 예를 들어 이래 해가지고 정방향 이러면 역방향. 이거 자체도 약간 뭐 조금 진동이 있긴 있어요.
이게 몸통이 가볍고 하니까 진동이 좀 더 느껴지는 것 같네요. 그런데 이거 속도가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걸 봐서는 한 뭐 많이 가봐야 한 40은 안 넘길 것 같아요. 지금 속도로 봐서는. 일단은 작동은 잘 되네요. 일단 속도를 한번 꽂아볼게요. 애초에 그 계획대로 됐으면 요 길이도 좀 더 조절을 했을 텐데 일단 뭐 요렇게 그냥 대충 쓸랍니다. 숫돌이 이게 써오면 이것뿐만 아니고 연마석들이 다 보면은 수평이 다 정확하게 안 정확하거든요. 그래서 보면 좀 숫돌을 달았을 때 진동이 더 심해요. 살짝 잠가 놓고 한번 테스트를. 어우, 돌이 아주 그냥 흔들흔들하네요. 아이고야. 뭐 기계 자체가 뭐 가볍고 이러니까 뭐 진동은 좀 있긴 한데 뭐 그래도 뭐 그냥 이런대로 그냥 쓸랍니다. 그래도 이렇게 배터리도 되니까 휴대용으로 가볍게 이렇게 들고 위치 옮기면서 쓰기에도 편하고 하니까 제 마음에는 쏙 들어요. 진동이 좀 심해서 빨리 하기엔 너무 시끄러운데 근데 어차피 저는 속도가 막 3, 44이면 될 것 같아요. 뒤에가 작으면 좀 나은데 뒤에가 떠 있으니까 소음이 더 나네. 사실 이걸 만든 이유도 이게 와이프가 이 칼을 갈아달라 해가지고 그래가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. 필요하기도 했고 이 칼이 날이 완전 무뎌졌어요. 그냥 날이 완전 자르는 게 아니고 그냥 눌러서 막 힘으로 자르고 있는데 일단 얘를 한번 일단 갈아 볼게요. 종이가 아예 안 잘려요. 그냥. 종이를 뭐 거의 뭐 뜯네요 뜯어. 종이를 뜯어요 뜯어. 엄청 예리하진 않아도 그래도 뭐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네요. 예, 여기서 이렇게 하고 뭐 좀 더 부드러운 걸로 한 번 더 싹 해주면은 좀 더 예리하게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집에 쓰는 게 너무 또 날카롭고 하면은 손도 다치고 하니까 그냥 요 정도 쓰고 고사포를 한 번만 싹 문질러주고 쓰면 되겠어요. 도면은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냥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재미삼아 만들어 보실 분은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와씨 마누라 칼 무리 많이 주노.